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일당극 인터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작한 이후에 한 1,500분 정도가 네, 밥 먹으러 가셨습니다. 식사로. 네. 출석을 부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출석을 부를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부르죠? 한 2만 분형 되는데. 네. 아, 어떻게 출석을 부르지? 자, 행복자산 관련해서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예.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뭐 아침부터 계속 봐놓고 지금 반갑진 않잖아요.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사실은 금요일에 정말 네.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섭외를 했다가 아, 네, 했다가 섭외가 사실은 잘 안 되는 바람에 아니, 잠깐만요. 저 오늘 3프로 TV 통해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앞을 까시네요. 저희는 솔직합니다, 사실. 네. 그래 안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네. 기왕 이렇게 됐으니 한번 모셔보자. 그러나 혹시 잘하시면 잘하시면 고정이다. 잘하시면 고정으로. 고정이다.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근데 오늘은 네. 사실은 그 CCTV 중국의 중국 CCTV의 한국 특파원분을 네. 모시려고 섭외를 했다가 저희 질문이 조금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네. 3프로 TV 뭔지도 모르겠고 출연료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하신 걸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급히 모셨어요. 네, 대신 예. 모셔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뭐 또 기회가 있겠죠. 다른 분이 빵꾸 내면. 네. 오늘은 갖고 오신 주제가 굉장히 실용적이더군요. 아, 네. 네. 저는 주말이니까. 주로 우리 살아가는데 실용적인 주제들을 다루니까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네. 네. 실손보험. 이제 핫하죠. 7월에 4세대 실손이 나왔고. 7월이 지금이에요? 예. 예. 이제 이번 달에 나왔는데 뭐 그 전에는 갈아타냐 마냐 뭐 막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가 다른 실손보험 이전의 것들 이제 가입하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네.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래에도 갈아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거잖아요. 갈아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파는 실손보험은 지난달까지 팔았던 실손보험과는 다른 실손보험인데 네. 이걸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은 이걸로 갈아탈 수는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과거에 팔았던 건 이제 안 팔고 단종된 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갈아타는 게 좋냐 나쁘냐를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안 갈아타는 게 좋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4세대 실손은 나왔으면 안 되는 건데 예. 굳이 찾다 보면 갈아타는 게 즉 4세대 실손이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장점을 이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고려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좀 판단을 해보시고 전환을 하실 때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라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야 그러면 되겠네요. 이미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네. 7월부터 새로 나온 신제품 실손보험이 있다 하니 네. 갈아타는 건 언제든지 공짜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갈아탈까? 말까를 지금 판단해보자 이 말이죠. 고민을 하실 때 예, 오, 예, 뭐, 깜짝이야. 뭐요? 네. 아 마이크. 네. 좋네요. 라이브가 이래서 좋죠. 네, 마이크.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4세대 실손보험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말 처음부터 거지 같죠. 어렵죠. 네. 자, 그만해요. 우리 섭외 잘못했잖아. 아, 아니에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급여하고 비급여 먼저. 네. 급여라는 건 건강보험 우리 적용되는 거. 우리 네.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보험 적용되면 싸고 네. 아니면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은 있습니다. 좀 몇천 원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감기로 병원 가면 한 2천 원, 3천 원 나오잖아요. 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보면 공단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게 급여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돼서 급여 항목 그리고 내 부담금 그걸 이제 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예 안 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게 이제 비급여 치료인데 그건 네. 대단히 비싼 치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도수치료가 있고 네. 치과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들이 다 비급여 치료고 예.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비급여 치료의 비용을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4세대 실손은 아예 급여와 비급여 보장을 나눠버렸습니다. 아, 네. 보장에 대한 거.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80%까지 치료비의 80%까지 도 주고 해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비급여. 3세대 실손까지는 급여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해줬습니까? 뭐 80%, 90%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야 뭐 몇 병원 차이니까. 네네. 예. 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80%까지 받을 수 있었고 뭐 좀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바뀐 게 네. 70%까지만 된다. 비급여. 비급여가 대해서. 중요하죠. 네. 대부분 비급여까지 하잖아. 실손보험만 하는데. 그렇죠. 급여보험만 하려고 실손보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도수치료 받을까봐 하는 거지. 네. 참고로 알아두실 게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네.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그 치료비가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아무리 네. 많이 받아도 그 어떤 병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라면 나는 1년에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낼 일이 없다. 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별로 그 상한선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받으시면 실손보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외의 치료들 비급여 치료들이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치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비용 부담이 되고 네. 이 비용 부담을 보험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실손의료비 보험인데 네. 이 비급여 중에 이제 과거에 문제됐던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도수치료. 도수치료. 예, 이게 마사지 같은 마사지. 제가 실손보험 안 든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제가 예. 도수치료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 10만 원씩 내요. 근데 그 제가 10번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그래서 원래 더 오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100만 원 낸 다음에 어휴. 저는 이제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그걸 금융치료라고 해요. 저는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네. 네. 금융치료 받으신 거예요. 100만 원이면 뭐, 그 정도면 아 100만 원이 나오는 순간 네. 나 나은 것 같아. 근데 와, 이걸 정말 많이 들대요. 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네. 그거 청구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정도가 내 부담금만 내면 네. 그 하루에 냈었던 10만 원에 대부분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의료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진짜 아프셔서 예.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나 그냥 조금 어디 뻐근하면 가서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안 아픈 사람, 병원을 안 가고 보험금을 안 타는 사람은 보험금을 타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할증. 네. 예.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된 것 이걸 토대로 보험료를 인상과 할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타가 버리면 내 보험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4세대에서는 비급여를 줄이자 라는 게 핵심인 거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네.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번에 나온 게 4세대. 그럼 실손보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아, 크게 묶어서. 네. 네, 네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들리니까. 예, 예, 예. 올라가면 세대별로 따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30% 올랐다 하면 모든 가입자가 30%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게요? 회사마다 다릅니까? 세대별로 묶습니다. 세대별로. 그러니까 1세대 실손이라고 한다면 보통 네. 100% 다 보장해주는 실손이에요. 옛날 거. 옛날 거. 옛날 5천원만 거. 부담하면 뭘 치료받았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한도도 1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것과 그 다음에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90%. 네. 그런데 이걸 묶어가지고 손해율을 계산하면 억울하잖아요. 90%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1세대는 세대별로 1세대 따로 다 다르다. 세대별로 그렇죠. 따로. 세대별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슈냐면 1세대는 보험료가 비싸고 많이 보험료가 뛰어요. 2세대도 그거에 못지않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지금 뭐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옛날 100%짜리 90%짜리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거기 가입자들이 많이 병원을 다니니까? 1번은 그 이유고 그래서 손해율이 늘어난다 라는 거고 2번은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 우리라고 한다면 모든 네.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이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걸 해약하거나 전환해서 갈아탑니다. 3세대, 네. 4세대로. 네. 네. 그러면 가입자 수가 줄겠죠. 1세대, 네. 2세대 남아있는 분들이 적죠. 네. 네. 1세대, 근데 그 줄어드는, 나간, 이탈한 사람들은 누구냐? 별로 이 보험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 자꾸 비싸게 보험료만 올라가고 나는 보험. 병원도 안 가니까. 네,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이걸 해약해도 다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충분히 건강한 분들이라서 이탈이 돼요. 그런데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부 잘하는 분들만 빠져나가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타는 사람들만 거의 남는 구조가 나물중엔 돼버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그렇겠네요. 1세대, 2세대, 3세대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그런 이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금융당국에서 연간 보험료 인상률은 25%로 규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짜증나죠. 보험금은 계속 나가는데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예. 당국에선 25%로 상한선을 딱 그어버렸고 절대 25% 이상은 올리면 올리지 못하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세대에서 계속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 4세대 바로 직전 지난달까지 판매됐던 3세대 실손. 착한 실손이라고. 그렇죠. 그 이름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누가지 왜 어디가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홍보는 됐어요. 그때 나왔던 핵심이 뭐냐면 선택 특약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 이거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병원 가면 이제 원기 회복하시라고 놔드리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비급여 MRI 이거를 선택 특약으로 빼버리고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가겠지. 그리고 이걸 횟수를 제한했거든요. 보험금과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별로 안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미 뭐 가입한 이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1, 2세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해가지고 보험료를 올려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당국이 요구한 게 뭐냐면 3세대 실손에선 할인을 해줘라, 깎아줘라. 아, 보험료를. 보험료를. 1, 내가 2세에서. 내야 되는 걸 깎아줘라. 그쵸. 싸게 들어, 가입할 수 있게 해줘라. 맞습니다. 3세대 전체 가입자들한테. 나 지금 잠깐 딴 생각하다가 놓쳤는데. 네. 이따 정리 좀 해줄 겁니까? 네. 아,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아, 나 주목하시고. 1세대, 2세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 요즘. 네. 네. 이게 쭉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많이 할증해서 받죠. 예. 올려받죠. 그러다 보니 3세대 실손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 좀 너희들 적게 받아라, 적게 네. 받아라 예. 라고 당국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보험료 자꾸 올라가지 말게. 무조건 네. 우리의 목표야. 네.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보험료는 안 올라가게. 네, 안 올라가게. 안 올라가게 해. 예. 그거를 1, 2세대에서 올려받았으니 3세대에서 올려받은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가입할 유인은 되게끔 낮춰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안정화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구조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1, 2세대에서 올려받은 만큼 3세대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좀 낮게 받아요. 이걸 네. 왜 알아야 되냐면 자, 4세대 실손이 탄생을 했죠. 네. 탄생하고 그대로 원 보험료를 보니까 네. 3세대를 낮춰받아서 얘가 3세대보다 비싼 거예요. 아, 뭐가요? 4세대가. 4세대가? 네, 4세대가. 왜? 3세대를 일부러 낮춰받으라고 요구를 했죠, 보험사들한테. 예. 그러더니 기본보다는 보험료가 떨어졌습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서 그래요, 90 정도 떨어졌어요. 3세대는 포인트가 싸다는 거였어요. 싸게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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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실제로 위험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1, 2세대에서 니네도 올려받았으니까 3세대는 좀 싸게 팔아. 예, 그래가지고 강제로 눌러놓은 게 있어요. 예. 100에서 90으로 눌러놨는데 네. 4세대 실손이 탄생하고 보험료를 딱 보니까 얘가 예를 들자면 95인 거야. 잠깐만. 3세대가 90인데 네. 4세대가 95인 거예요. 보험료가 더 싸야 되는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4세대를 할 때 네. 우리가 왜 그냥 이거 지금이라도 CCTV 구분 어렵나요? 나 이거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지금 복잡해? 잠깐만, 지금까지 했던 거 안 기자님 좀 정리 좀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네.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은 광고 듣고 올까요? 아니 아, 저녁 안 드시고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네, 당이 떨어져서 네. 아, 네, 네. 그 빨리빨리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네. 네. 1세대, 2세대는 옛날 건데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거는 혜택이 좋아. 네, 좋아. 그래서 막타가. 네. 그래서 손해가 많아 보험사들이. 그래서 보험료가 팍팍 올라가. 네. 네. 그죠? 근데 팍팍 올랐는데 25%로 딱딱 눌려 있어. 그래서 보험사들도 짜증나. 짜증나. 그러나 계속 올라갈 게 뻔해. 네. 3세대 보험은 그래서 나온 이유, 나온 게 보험료를 좀 안 올라가게 만들 수 방법이 없을까? 네. 라고 해서 일단은 보험료가 낮은 게 목표고 네. 보험료 낮다 보니 밥값 싼 음식점이 밥이 당연히 좋을 부실하죠. 게 없듯이 네, 네. 3세대 보험은
보험이 부실하겠네요 좀. 살짝. 살짝 부실하죠. 예. 살짝 부실해서 싼 그런 거예요. 거다. 네. 그 구조가 네. 거기까지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거기까지에서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한 게 예. 1, 2세대에서 비싸게 올려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올려받은 걸 이거를 25% 룰이 정해져 있지만 예. 보험사가 마음대로 못 올려요. 금융당국하고 네.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우리 보험사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케이 대신에 올렸으니까 3세대는 좀 싸게 받아라. 네.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 팔리던 3세대는 보험료가 실제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험료는 싸고 대신 이제 단점은 자기 부담금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싸게 판다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받아야 될 가격보다. 아. 네. 그게 안정화 할인이라는 제도예요. 그, 아, 그래요? 잠깐. 그러면 네.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 네. 보험회사 사장님이 네. 제일 폭파시켜 버리고 싶은 보험은 네. 3세대 보험이다. 아, 1, 2세대를 아니죠. 다죠, 다. 그 3세대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1, 2세대는 손해율이 커서 싫고 3세대는 억지로 눌려 있는데 가격을 너무 싸게 받아서 싫고. 네.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4세대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4세대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예. 네. 구조를 보니까 손해율도 높지 않아질 것 같아. 왜? 네. 비급여도 70%밖에 보장 안 해 주고. 네. 그래서 들여다 봤더니 자, 3세대에서 받았던 거 이걸 원래 가격 100보다 얘네들 네. 더 싸게 받아 해가지고 90으로 깎아놨잖아요. 네. 그리고 4세대가 출시됐는데 4세대의 가격이 95인 거야. 네. 원래대로서는 100, 95 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네. 100에서 너네 싸게 받아 해가지고 90으로 낮춰놨더니 4세대로 나온 게 95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4세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낮춰. 예. 3세대보다 더. 더. 그래서 보험사들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뉴스 보시면 나 4세대 안 팔아라고 하는 보험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팔아봤자 손해인데 제 가격에 팔아봤자 네.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게 만드니 보험사는 짜증이 나죠. 더더욱. 그래서 4세대 실손이 지금 안 팔겠다는 보험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야 보험사 사정이고 네.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잠깐만 우리 소비자 모드를 살짝 바꿔봅시다. 네. 이게 주주의 모드를 또 네. 바꾸기 쉽지 않아서 네. 네.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 이거는 제발 안 팔고 싶다라는 걸 소비자가 가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세대냐고요, 그게? 그게 사실은 1, 2세대죠. 그러면 1, 2세대. 오케이. 1, 2세대는 그래요. 1, 2세대는 옛날 거고 보험료는 내가 내긴 많이 내지만 네. 워낙 받는 혜택이 많다. 자기 부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좋아요. 뭐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바로 다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세대 가입하고 계신 분은 네.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겠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즉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시는 분들은 1, 2세대가 좋죠. 아, 하지만 별로 예. 혜택도 안 받고 보험료만 비싸게 내시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험료를 낮추고 네. 혜택을 조금 줄이더라도 4세대로 갈까 이걸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냐 네. 보장이 얼마나 줄어드냐 그거는 기존의 100% 그다음에 지금은 70% 정도만이 아니에요.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기존의 100% 혹은 100%가 아닌 뭐 90%짜리 80%짜리 이 보험들은 내 부담금이 결국은 10% 20%잖아요. 아하. 그죠? 네. 하나의 네. 질병당, 하나의 네. 사고당. 내가 10%. 내야 되는 돈이 그만큼 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10% 20%인데 그 10% 20%의 상한선이 200만 원입니다. 예. 뭐가요? 3세대가요? 네, 3세대까지는. 네. 즉 네.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80%짜리 네. 보험에서 네. 1000만 원 나왔으면 80%짜리 보험에서는 내가 200만 원 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병원비가 200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러면 80%짜리 보험에서 원래는 내가 400만 원 내야죠.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상한선이 200으로 정해져 있어서 200을 초과한 건 보험사에서 다 해줍니다. 아하. 결국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나는 80%짜리 보험이든 90%짜리 보험이든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네. 됐던 게 3세대까지의 보험이에요. 1년, 1년에? 하나의 질병당. 하나의 질병당.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당. 한 사고당. 한도가 한 사고당 5천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내가 부담해야 될 건 2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2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과거까지는 그랬습니다. 3세대까지. 그럼 4세대는요?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급여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급여는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다 네. 보험사에서 나오는데 네. 비급여 부분에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30%를 내가 다 내고 내야 돼요. 자기 부담으로 30%로 늘어나고 네 늘어나고 오, 한도도 상한선도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보험 전체 한도는 5천이에요 1년에
1년. 그 1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날짜로부터 다음 이듬해 그 날짜까지.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5천만 원이다. 네. 매년. 네. 어, 예. 그렇게 합쳐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아. 보험료는 싸죠. 그런데 아. 그 이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3세대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했어. 인데 어? 4세대에서 아. 이렇게 된다면 비급여를 더 많이.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이제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네.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비싸게까지 나가지는 않더라. 보험금이 막 3천, 4천, 5천 넘어가면서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고 치료비가 평균적으로 그렇진 않더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예.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까지는 나는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도라는 게 있었군요. 한도. 네. 자기 부담의 한도. 상한선. 그러면 보통 그래도 4세대가 지금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4세대밖에 없잖아요. 안기자가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본인은 어차피 4세대밖에 가입 못해요. 나도 4세대 그래서 네. 지금 여쭤 뭘 4세대 하냐 마냐의 문제지 뭐가 좋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 4세대 장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장점이 보도가 된 걸 보면 네. 4세대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병원을 많이 안 갔다 네. 그럼 보험료를 더 깎아준다. 네. 많이 가면 할증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내가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나는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냥 약국만 가고 말죠. 언제 병원 가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4세대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수 있죠. 병원을 안 가면 안 갈수록. 그리고 이 할인 할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비급여로 보험금 많이 타시는 분들이 할증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할증된 보험료를 할인의 재원으로 씁니다. 자주 안 가는 분한테 더 많이 깎아준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할증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가시는 분들의 할인율은 높아질 텐데 지금 그게 아. 예측해서 나온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인은 5%. 네. 그 다음에 할증 구간은 많게는 100, 200, 300, 3배가 더 뛰는 거지. 4배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세대 보험을 가입했다가 병원에 많이 가면 작년 보험료보다 올해 보험료가 4배 비싸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1000만 원 이상 청구를 했을 경우 비급여를 하여튼 네,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3세대까지는 그렇게는 안 올라간다? 3세대는 내 과실에 대해서 내가 보험금 청구한 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죠. 아, 3세대까지는 전체 가입자였는데 오케이. 4세대부터는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사고 냈으면 내 보험료만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 안 냈으면 내 보험료는 많이 내려가는 많이는 아니고 5% 정도. 그게 3세대보다 아예. 적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3세대에도 할인 그 혜택이 있어요. 예.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3년 차에는 10%가 할인됩니다. 네. 그거 플러스 있어요? 그 할인 혜택 플러스 알겠어요. 이 등급에 따른 혜택이 또 있어요. 김현우 소장님은? 네. 야 이거 어떻게 다 알았어요? 아, 시키니까 하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네. 1세대, 2세대 혹은 3세대에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 4세대로 갈아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3세대이신 분들은 가입하려면 4세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제 배운 거고 네. 배운 걸 바탕으로 정리 겸 질문을 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4세대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죠. 없죠. 네. 없죠. 네.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 네. 가입을 하면 주의해야 될 건 병원을 자주 가면 할증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병원 자주 가면 설마 할증되는 것보다는 혜택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가입하고 다니면 된다. 네. 하는데 그 할증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을 때만 할증되는 거고 급여 쪽에서는 괜찮다. 할증 전혀 없다. 아, 그리고 비급여 중에서도 암, 뭐 중증질환자 이런 거죠. 예. 산전특례 대상자 이런 것들은 또 제외를 시켜놓고 있고 치매,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이런 것도 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치료 너무 받지 그렇죠. 마란 말이야.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네. 저 도수치료 받았으면 이제 가입 안 돼요? 아 지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네. 치료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네. 받아줍니다. 현장에서. 어? 다시. 정말요? 치료 이력 경력 있죠. 저 치료 기록이 있어요. 그럼 뭐 안 받아줘요? 지금 전국으로 다 방송됐잖아요. 예. 어머나. 안 받아줘요. 아, 나. 그런데 단독 실손은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 나 실손 의료비만 가입할래요. 만 원짜리. 잠깐. 네. 치료 기록 있던 도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도수 치료든 감기든 뭐든 병원 간 적이 6개월이나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금 안 받아주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가입하려고 할 때 6개월
과거로 거슬러 가서 병원 가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준다. 물어보죠. 예. 우리가 쓰잖아요 보험가입 네. 할 때 네. 관리를 뭐라고 쓰는데 그럴 때 뭐 도수치료는 당연히 뭐 감기로 가도 당연히 안 받아줍니다. 예. 실손보험만 아. 가입하면.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이거 싫은 상품이잖아요 가입시키기. 네. 실손보험 싫은데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상품 같이 가입하면 심사를 해줘요? 같이 그냥 해줘요? 받아서 해줘요. 아. 원래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돈을 좀 팔지 말아라. 더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다른 그러니까 거를 같이 가입하면 해준다. 네. 허니버터 칩이랑 붙여서 파는 그래. 거야. 허니버터 칩 팔 때 내가 많이 당했어. 어. 그런 거예요. 어. 허니버터 칩 살 때 이번에 백신 맞았을 때 네. 타이레놀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전국의 그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약국에 갔더니 타이레놀 팔긴 파는데 네. 타이레놀이랑 무슨 갈근탕 사이에 섞어가지고 테이프로 묶어서 이것만 팔더라고. 아, 야, 이해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조금 억울해도 가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가입하려면 그렇게 하면 이제 받아주는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갈아타는 사람은요?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예요. 저는 2세대 네. 실손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몇 세대 실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가입한 게 예. 아, 죄송합니다. 진짜 1세대, 2세대, 줄어드릴게요. 3세대 중에 하나인 것 같긴 아~ 해. 7월부터 4세대를 팔았어.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럼 난 몇 세대인 겁니까? 아~ 자, 1세대라고 한다면 안 기자 네. 뭐 이런 거 질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그 박 작가님 계세요. 네, 네. 박 작가님이 써준 1번 질문이 사실 그거였는데 네, 누가 네. 질문을 안 한 거죠? 어쨌든 잘 안 봐가지고 네, 네, 네. 열심히 써주셨는데 자 1세대 실손은 2009년 네. 6월 말일까지 가입한 것. 2009년 6월 말. 네. 나 가입한 지 10년 넘었어. 그러면 거의 1세대. 2009년 6월 말. 2009년 네. 6월 말. 네. 네.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 가입한 보험은 2세대.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경계선을 빨리 알려줘요. 2009년, 그리고 2009년. 네, 2세대하고 3세대로 지금 보는 거는 2017년 4월. 네. 알겠습니다. 이후는 2009년 3... 7월 1일과 2010년 2017년 4월. 아. 2017년 4월 두 가지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네, 네. 2009년 7월 1일. 네. 2014년 2017년 4월. 2017년 4월. 네, 4월. 2017년 네. 4월. 17년 4월. 그게 3세대예요. 2017년 4월. 2009년 7월 1일, 2017년 아, 4월. 예, 2017년 4월이 3세대인데. 경계선이 두 개니까. 네. 그럼 세등분 나오죠? 그게 1, 2, 3세대야. 네. 그런데 네. 제가 앞서 1, 2, 네. 3, 4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라고 이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크게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세대가 있어요. 엥?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2.5세대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거 꼭 알아야 됩니까? 나도 그거 물어. 아,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꼭 알아야 돼? 지금 1, 2세대 외워 놨는데 네. 2.5세대 다음 주에 나와서 얘기를 할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니, 이때 왜 알아야 5세대. 되냐면 네. 좋아요. 3세대부터 일단 고기만 말문을 칠게요. 네. 3세대 2017년 4월. 그리고 2.5세대라고 하는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네. 재가입 주기라고 해가지고 네. 15년의 재계약 주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가입한 시점 이후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그 15년 시점에 팔리고 있는 실손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 지금 뭐가 2.5세대가? 2.5세대부터는 부터는 그때 가가지고 아. 5세대가 아. 팔리든 6세대가 팔리든 8세대가 팔리든 유효기간이 15년이다? 15년이에요. 아.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네. 그런데 그 자꾸 1, 2, 3, 4세대라고 나누는 그 기준이 네. 3세대가 2017년 4월부터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게 2000, 2.5 예. 예. 요분들은 어차피 15년이 되면 그때의 보험으로 바뀌어요. 아, 저절로 바뀌니까. 저절로 바뀌어요. 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누릴 만큼 누리다가 네. 15년이 돼서 자동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나 보다 생각하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고민할 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전환을 할 고민을. 그래도 그런 분들도 지난달에 가입한 분도 그런 분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저절로 바뀌려면 15년이 흘러야 되니까. 네. 아니 난 15년 동안 그러고 싶지는 않아. 빨리 그 갈아탈래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험료가 아니고 저는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시는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안 배우고 지금 배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때 배웠으면 진짜 시험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겠다. 이거 진짜. 근데 왜 갈아타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3세대와 4세대는 보험료 네.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예. 크게 안 나는데 혜택은 눈에 띄게 줄죠. 아.
3세대와 4세대는 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연구소가 있나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좋아. 어차피 다시 보기 하실 거니까 이러면. 네, 네, 네. 자꾸 돌려보세요. 네. 1, 2세대이신 분들은 네. 제가 2세대거든요. 네. 왜 갈아타는 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되냐 하면 그때의 보험은 만기가 짧습니다. 대부분 자, 이제부터는 갈아탈지 말지에 대한 직접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지금까지는 이론 공부. 네. 예. 대부분 보면 4세대 실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협소해졌으니까. 혜택이 작으니까. 예, 예. 그리고 보험료를 낼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영향이 된다. 그러면 1, 2세대 유지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판매됐던 보험들 대부분이 예. 80세 만기예요. 예. 실손보험도 네. 그래서 80세에 네. 끝납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 수명이 꽤 길죠. 그리고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실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 갈 거를 대비하고 가입을 해놓는 건데 80에 끝난다 해서 그때 당시 보험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게 걱정이 되니까 예. 지금 나오는 4세대 실손은 만기가 뭐 10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80세 만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장의 금액이나 범위나 규모는 좀 줄어들더라도 예. 만기를 늘리는 차원에서는 갈아탈만 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갈아타는 걸 79세에 갈아타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되지 그럼 됩니다. 네. 갈아타도 됩니다. 어. 지금으로선 돼요. 지금으로선. 근데 나중에 제도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는 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정말 몰라요. 거꾸로도 바뀌어요. 요즘. 소급도 하고. 그럼 일단 적용도 하고. 결론은 하여튼 웬만하면 그냥 있어라. 1, 2세대인 분들은 그냥 있어라. 네. 그리고 1, 2세대인 분들 중에 아까 머릿속에 나이가... 유념하셔야 될 건 점점 가입자가 줄어드는데 이탈하는데 네. 이탈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점차 더 비싸질 것 같다. 그냥 안 갔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아 댓글 너무 재밌다. 비싸지잖아요. 비싸죠. 어? 그냥 안 갈아. 잘못했대. 아 제가 잘못했어요. 아 비싸지잖아요. 비싸죠. 어쨌든 뭐가요? 그러면 1,2세대 있는데 너무 나는 병원 많이 안 가는데 네. 예를 들면 계속 가격이 올라. 25%가 한도인데 계속 25%씩 올라. 그러면 3년이 될 거 아니에요. 넘게 뛰어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한 60세 정도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갈아타시는 거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득도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죠. 나는 적극적으로 병원 갈 거야. 이제부터 본전 뽑기 위해서 막 도수 치료도 받고 이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건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과잉 진료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걸 보험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8시 10분이니까 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나 거의 이해 못 했어. 뭔지는 알겠는데 다시 볼게. 네.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이해 못했어. 네. 그러나 나는 실손보험의 구조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냥 일단 내가 1세대, 2세대, 3세대니까 갈아탈까 말까만 고민되고 있어.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립시다. 나 1세대다. 네. 이게 2000몇 년이라고요? 2009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신 분. 그 이전에. 2, 3, 4, 원조. 5,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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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가입하신 분 원조 1세대는 네. 웬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보험은 나중에 나오는 게 나쁜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 1세대 중에 갈아타는 게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보험금 탈 일은 전혀 없고 건강하고 난 보험료만 부담되고 그 보험료가 소득에서 조절 못 내겠는 경우 너무 비싸. 그냥 내가 병원도 잘 안 다녀. 안 비싸서 다니는데. 싫어가 아니라 아 이거 내기 부담된다. 너무 부담이다. 소득 대비. 그러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의미가 있다. 네. 참 좋은데 이 보험은 참 좋은데 내가 너무 건강해.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아타고 그냥 나의 건강을 믿어본다. 거의 5배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요. 50세 정도 됐을 때는. 오케이. 정리됐어요. 네. 난 그다음에 자 2세대다 나는. 나는 2세대다.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똑같다. 그것도 똑같다. 나 보험료 너무 부담되는데 건강해.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안 갈아타고 근데 보험료 부담 안 되고 자주 병원 가서 나름대로 이 실손보험 가입한 보람이 있는 것 같으면 네. 그냥 버티고 있고 3세대는 그럼 3세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5년 후에 알아서 바꿔주니까 3세대는 아예 고민할 게 없다.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예. 그리고 4세대는 참고로 아까 3세대부터는 15년이라고 했잖아요. 2.5세대부터 예. 3세대는 5년입니다. 5년 후에 그때 당시에 6세대가 나와 있으면 6세대로 알아서 바뀌어요. 네. 그냥 고민할 게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4세대부터는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4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럼 1,2세대 분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네, 1,2세대 2세대 분만 그러니까 지금 나 내는 보험료 대비 병원비 나가는 거 세이브 되는 거 생각하면 네.
보험료 낼만 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시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그게 역전이 되면 그때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바꾸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버텨보시고 그렇죠. 다만 나는 병원은 참 안 가는데 너무 비싸네. 네. 그런 분들은 갈아타는 걸 고민해 볼 필요 있다. 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신 게 잘못이다. 그렇죠. 그리고 만기가 걱정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의미 있습니다. 만기가 걱정된다? 만기가 짧아서 걱정된다. 근데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했다. 우리 할머니도 100세까지 사시고 아버지도 100세까지 알겠습니다. 사시고 그렇다. 그거는 나가 79세다. 네. 그분들은 빨리 갈아타셔라. 어,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갈아타는데 79세가 오시면 안 받아들입니다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지금은 네. 예전에 네. 그때 까다로웠는데 요번에 4세대 나오면서 다 갈아타게 해 줘라. 아, 해 줘라. 그래서 아. 네. 다만 이걸 전화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고요. 만나서 예. 서류는 쓰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70세쯤 되는 와, 이분들은 갈아탈 수도 없고 안 탈 수도 없고 애매하네. 그때부터 네. 병원 많이 다니실 텐데.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것만 이 끝인가요? 실손보험과 네.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 7월 달부터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6월 달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네.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가입 한번 상담하러 왔다. 전화했더니 예. 정말 한 5시간쯤 있다가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 안 받아주려고 안 받아주려고 아, 정말 소극적이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려고 하는 상품은 반드시 길을 쓰고 가입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오죽하면 안 받아주겠어. 그렇죠. 3세대 하셨어야지 왜 바빠가지고 때 이거 빈정상에서 안 했다니까. 백백신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CCTV보다 괜찮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요. 어, 재밌었어요. 어, 어떠신가요? 어, 재밌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예. 동접수 몇 만인가요? 지금 아, 한 7천 명 정도가 어, 빠졌어요? 결국 식사를 하러 가시네요. 네. 네. 어, 아, 저분들은 이, 제, 뭐. 가신 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네. 드신 양의 3배 살찔 것이다.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TQQQ 3배 레버리지로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는 해 오셨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네,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배가 고프네요, 저도. 저도 배가 고픕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 네. 자,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행복자산 관련해서 김현우 소장님 농담이었어요. 그냥 그저 급하게 대타였다는 건 아, 네. 그럼요. 네. 아, 다 아시겠죠. 네, 기분 상하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제가 아니 여기 3%에는 그 그럼요. 예. 시간표까지 나오잖아요. 예. 뭐 상하셨어도 할 수 없고요. 아, 네. 안 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백브리핑의 데뷔전 잘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시작은 매우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습니다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칠판 샀잖아요, 그죠?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지우개 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칼라펜도 하나씩 더 사고.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칠판맨 모자도 하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질나게 나아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아, 45분 후에 글로벌 라이브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예. 글로벌 라이브. 슈카가 진행하는 글로벌 라이브. 그 사이에 저녁 식사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사이에 먹을 거면 지금 백브리핑 하면서 먹지. 맞아요, 맞아요. 오늘 장도 별로 안 좋으셨을 텐데 예, 이것저것 또 웃고 그랬는데 또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여러분 좋은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생활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